안녕하세요. 관악절의 활잡입니다. 자, T1입니다. 뒤집어졌나? 아이씨, 그냥 찍자. 아, T1이라는 활이에요. T1. 얼마 전도 아니죠. 꽤 오래됐어요, 벌써. 소개해드렸던 트라이곤 T1이라는 활이 있었죠. 이 활은 그 제품의 후속 내지는 약간 곁가지격의 신제품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탑포인트, 알처리, T1 이렇게 써있죠? 그전에는 트라이곤, 그리고 T1 이렇게 써있었어요. 근데 이 제품은 T1이에요. 공식 명칭은 T1이고요. 저한테 제품을 소개할 땐 New T1, 새로운 T1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T1이라는 제품이 그전에도 있었거든요. 다만 그 제품은, 구식 캠, 뭐, 베어링도 없는 그런 캠에다가 라이저도 상당히 투박했었고요. 별로 이렇게 눈길을 끌만한 그런 셋업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뉴 T1 같은 경우는 트라이곤 소개하면서 나왔던 이 하프인치 조절이 되는 이 신형 캠, 상당히 부드럽고 빠르죠. 생각보다 빠른 활이 돼버렸어요, 이 캠 쓰면서. 구조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 모듈이 많이 바뀌어서 모듈에서 오는 차이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캠에서 이어지는 림, 똑같은 소재예요. 트라이곤하고 아주 똑같아요. 그냥 트라이곤 예, 그것이라고 봐도 돼요. 다만 무엇이 달라졌느냐? 바로 이 라이저입니다. 라이저 두께 보세요. 상당히 튼실하게 나왔죠. 트라이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꺾여서 좀 가늘고 가볍고 얄쌍한, 저기 뭐 트라이곤 보이는데요. T1 같은 경우는 요 라인들, 여기 내 손가락이 어디 있어? 요 라인들 보면은 상당히 좀 비어 있고 가늘고 이런 느낌이 좀 나죠. 그런데 신형 T1을 보면은 아유 상당히 두툼하고요, 꽉 찬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립부를 보시면은, 그립부 같은 경우는 트라이곤 T1에서 느꼈던 그 감성하고 크게 다르진 않은데 조금 더 매끈한 느낌이 나요. 이 부분이 좀 평평한 걸 좋아하는데 이 부분이 평평한 쪽이 상당히 좁아졌어요. 그래서 부들부들하고 좀 작은 활을 만지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취향에 저격하진 못했어요. 다만 이 튼튼한 라이저에서 오는 안정감, 토크 조절 능력,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진보했다고 볼 수 있고요. 정말 최고의, 이건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만드는데 뭐 돈이 많이 들겠어요? 비용이? 원가가 많이 절감되겠어요? 근데 리어 스테비 어댑터가 드디어 생겼다는 거. 리어 스테비 어댑터가 있는 입문급 기종은 전세계 유일해요. 전세계에서 유일해요. 50만원 이하, 활값만 따지고 보면은 이게 30만원대가 될 거예요. 활만, 그러니까 액세서리들 다 빼고. 근데 그런 활에 이게 달려있다? 리어 스테비 어댑터가 달려있다? 이건 좀 그래요. 오버스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리어 스테비 어댑터는 필수거든요. 사실 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좀 정교하고 아름다운 슈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필수예요. 근데 이 제품에 달렸어요. 그것도 상당히 바튼 부분에 가까이. 요새 트렌드 완전 따라간 거죠. 자, 스테빌라이저는 아주 짤막하게 붙여놓는다고 하더라도 이쪽 리어 스테비 쪽에 사이드바를 아주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무게로 적당한 각도로 설치를 한다. 그랬을 때 이 활의 밸런스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활은 미들급인가? 입문급인가? 그 가르는 기준이 될 수도 있을 정도예요, 사실은. 밸런싱이 어느 정도 잘 되느냐. 그런데 이 T1이라는 기종에는 입문급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서스 재질로 된 후면 스테비 어댑터가 달려있다는 거. 이거 별거 아닌데 안 해주더라고요. 왜냐면 등급 나누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활 제조사에서 하는 등급 나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T1의 가격은 얼마냐? 지금 보면요, 조준기, 기존에 있던 트라이곤에 달려있던, 트라이곤이나 뭐 M1에 달려있던 그런 조준기보다는 조금 더 고급져 보여요. 신형이란 얘기죠. 그리고 레스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마 미국에서 제조가 됐다면은, 아마 CB나 이런 쪽 제품들 좀 카피한 것 같은데, 미국에서 제조가 됐다면은 이 스테비만 해도 한 6만원, 7만원 정도는 했을 거예요. 스테비가 아니고 레스트구나. 레스트만 해도
상당히 상하 가변성이 괜찮고요. 그리고 고정력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이 부분이 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볼트 조여놓으면은 물렸던 게 뭐 풀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현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뭐 너무 세게 물어버리면은 이게 완전히 좀 물려버려가지고 나중에 조정이 불가하게 되는 거다 되거나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럴 일은 별로 없어 보여요. 자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이 미국 A사 제품을 너무 잘 따라 해놨어요. 모르겠어. 노코멘트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고무 덩어리가 아니고 이거는 알로이로 되어 있는 그런 번듯한 스테빌라이저가 달려 있습니다. 이거 좀 철심도 안에 쪽 있고 모양이 아주 괜찮아요. 괜찮죠 모양 전반적으로 해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타겟 지향성의 헌팅 보우라고 조금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싶어요. 정체성을 부여하고 싶어요. 이 헌팅 보호에는 이런 거 잘 안 넣거든요. 작은 헌팅 보호에는. 네, 이건 들어있다. 그리고 셋업도 이게 딜럭스 셋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0만원이에요. 50만원. 50만원인데 활, 조준기, 에로레스트, 스테빌라이저 그리고 가방 들어있고요. 가방 잘 넣어주지 않는데 가방 들어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뭐지? 그거 있잖아요. 소리 줄여주는 거. 사일런서, 림 사일런서 댐퍼가 들어있고요. 집게 스탠드 들어있고요. 릴리즈도 들어있고요. 암가드 들어있고요. 그리고 렌치랑 왁스 들어있고요. 그립에 가물하고 그립바 테이프 들어있고요. 그리고 헌팅용 그 퀴버 들어있어요. 헌팅용 퀴버도 이거 그 전에 있던 허접한 플라스틱 그게 아니고 카본 로드가 제대로 박혀있고 이 알미늄 마운트 부가 딱 달려있는 정품 제품이에요. 완전 좀 괜찮은 제품 들어있어요. 이것도 괜찮고 그리고 여분의 서빙사하고 뭐 잡다구리도 되게 많이 넣어줘요. 이거는 모듈 볼트 혹시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쓰라고 이렇게 넣어주고요. 카본 화살도 꽤 괜찮아졌어요. 예전처럼 그렇게 막 허접한 게 안 들어있고 그래도 이거 카본인데? 라는 생각 드는 그런 화살이 딱 들어있습니다. 무게는 잘라내면은 좀 가벼울 것 같은데 인서팅이 다 돼 있어가지고 잘라내는 데는 조금 곤란함이 있죠. 곤란함이 있더라도 특별히 뭐 부탁을 하시면은 제가 인서트 비용 정도 받고 해드릴 수 있어요. 자 훌륭해요. 드로잉 질감이라든지 슈팅성은 트라이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지만 라이저에서 오는 안정감 그거는 확실히 달라진 점을 좀 느낄 수 있거든요. 한번 쏴볼게요. 한번 쏴볼게요. 자 드로잉 한번 아주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트라이곤도 그렇고 탑포인트의 그 입문급 활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은 엄청 부드러워요. 웨이트 대비해서 엄청 부드럽게 나와요. 웨이트가 부드럽게 딸려온다 라는 거는 바꿔 말하면은 이 활에 저장하는 에너지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얘기예요. 힘들게 당기는 활들이 대체로 빨라요. 소재를 비슷하게 썼다는 가정하에 힘들게 당기는 활들이 대체로 빠른데 부드럽게 당기면서 빠른 활을 만드는 거 그게 그 아처리 비즈니스 업계들의 숙제죠. 자, 얼마나 빠른지 보다는 얼마나 좀 밸런스 있게 화살을 좀 예쁘게 날려줄 수 있는가 그리고 발시할 때의 소음이라든지 정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걸 좀 판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건 뭐 그냥 제가 볼 때는 입문급 기종에서는 완성판이 나온 거예요. 이건 트라이곤도 매우 훌륭한 활이었지만 아직도 훌륭한 활이에요. 저거 트라이곤 키원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한 몇 개월밖에 안 됐죠. 1년 채 안 됐어요. 1년이 채 안 됐는데 그 이후에 뭔가 새로운 기종을 냈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기종으로 트라이곤을 대체한다라는 것보다는 요런 특성이 있는 또 다른 활을 선보여 줄게. 당신의 취향이 이런 쪽이다. 타겟 지향성이다. 그러면은 치워 하나 못 써봐라. 이런 의미에서 아마 발매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트라이곤하고 이 제품하고 그럼 뭐가 다르냐. 트라이곤이 조금 더 가볍더라고요. 가볍고 군더더기 없는 그런 느낌은 좀 나요. 이 제품은 약간 더 무겁고 묵직하면서 밸런스에 있어서 조정성이 좀 더 생겼다.
활의 정지감이라든지 이런 거 기본적인 밸런스, 아무 액세서리를 추가하지 않고 그냥 스태빙만 달아놨을 때의 밸런스는 거기서 거기다. 거기서 거긴데 이제 진짜 한번 제대로 입문급으로도라도 입문급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막 200만원짜리 활을 사서 쏘는 그 거리를 한번 쏴보고 싶다 라면은 T1 쪽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사이드 하나 다는 것만 해도 흔들림이 달라져요. 정지감이 달라져요. 쏘고 나서 활의 기울임이 달라져요. 그런 부분들 원하신다면 T1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타겟을 쏘고요. 헌팅은 절대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그런 거 별로 멋있다고 생각도 안 해요. 라는 분들은 T1 조금 더 가볍고 기민하고 막 들고 뛰고 거칠게 쓰고 이런 걸 원한다 라면 조금이라도 가벼운 트라이곤 추천드립니다. 한 번만 더 써볼까요? 비행성에 있어서 예전에 트라이곤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셋업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트라이곤도 마찬가지고 요크를 가지고 있는 활 중에 이 Y 케이블 가지고 있는 활 중에 이 폭이 좀 좁은 활들 있잖아요. 그런 활들 같은 경우는 캠에 이 요크가 간섭되는 경우가 있어요. 비행을 잡으려고 린을 이렇게 막 비틀다 보면은. 근데 그런 간섭에 있어서도 조금 조율이 있지 않았나 싶은 게 이 제품은 상당히 좀 센트럴하게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비행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예전 이렇게 좁은 타입의 요크 가진 활들은 이쪽으로 좀 틀어놔야 비행이 좀 나오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지금 아주 왼쪽 오른쪽 센터감이 있어요. 캠이 가진 린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게 라이저에서 라이저의 어떤 그 비틀림에 대한 방어라고 해야 되나? 저항 이런 것들에서 오는 편안함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센터감이 상당히 좋아졌다. 그 캠의 센터감. 네. 그렇네요. 입문하실 분들 또 하나의 손딱지가 생겼는데 제 말대로 하시면 돼요. 타겟 지향이다. 나는 얌전하게 타겟 쏘는 거 좋아한다. 그럼 선수들처럼 쏴보고 싶다. 그러면 T1. 그렇지 않고 헌팅용으로 좀 가볍고 기민한 그런 유형을 선택하고 싶다. 얇은 그런 모양새 그런 것들을 좀 선호한다. 라면은 트라이곤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고 전에 테스트 슈팅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70파운드에 30인치 맞춰놨고요. 이대로 출고하진 않을 거야. 아마 세팅을 다시 하긴 해야 되는데 스피드 테스트를 하지를 못해서 참고삼아 한번 보려고 지금 슈팅 준비 중입니다. 화살은 330그레인짜리 그러니까 링크보이의 S6 화살. 무게 재보면 한 330그레인, 340그레인 요 정도 나와요. 웨이트는 70파운드가 딱 나오는데 310 FPS 나왔네요. 310이 나와요? 안 붙여. 자, 지금 세팅은 거의 안 한 상태고요. 드로우 랭스만 그냥 대충 맞춰놨어요. 311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야, 311 놀랍죠? 그 링크보이 S6 화살은 계측해보니까 335그레인 나온다고 되어있고요. 요 6075번 프레데터 화살이에요. 450그레인 나온다고 되어있어요. 요거는 예전에 썼던 제가 빅토리에서 나오는 388그레인짜리 화살입니다. 자, 요 세 개 한번 쏴볼게요. 먼저 제일 무거운 450그레인짜리 화살 한번 쏴볼게요. 273 잘 보이나요? 273 450그레인짜리 273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 제 가격인거 그리고 388그레인짜리 빅토리 화살 한번 쏴볼게요. 이거 튜닝하고 나면은 조금 더 속도가 업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시간이 넉넉치 않아서 그냥 막 쏩니다. 8그레인 화살입니다. 293 FPS 나오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가벼운 335그레인짜리 링크보이 화살
써볼게요. 293 쪽 숫자가 잘 보이나? 모르겠다. 309fps. 아까보다 조금 떨어졌네요. 아, 모듈이 풀려있네. 모듈이, 나사가 풀려있어요, 지금. 오, 소리가 약간 착각착각하는 소리가 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모듈이 약간 풀려있는데, 이건 퍼포먼스하고는 그렇게 큰, 아, 관련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 정도면 놀라운 속도라고 할 만하지 않아요? 중국산, 특히나 그 제가 제일 좀 신뢰하는 중국산 컴파운드 보호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게 된 계기가 됐던 탑포인트의 입문급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성능 향상? 성능 향상은 이제 뭐 거의 미국 제품들 입문급에 한해서 얘기한다면 미국 제품들 따라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너무너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신형 2024년에 나오는 입문급 미국산 제품들 똑같은 셋업으로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아마 다르지 않을 거예요, 별로. 이게 아이뷰 속도가 320 나온다고 돼 있는데, 아이뷰 속도는 솔직히 좀 그런 것들이 있고, 제한사항이 있고, 깃을 제거한다거나, 화살에다가 어드밴티지를 상당히 준 상태에서 체크하는 그런 테스트이기 때문에, 아이뷰 속도는 솔직히 좀 그렇게 신뢰하진 않아요. 어디 외국에 그 FMJ? 뭐였더라? 그분 이름이? 하여튼 머리 이렇게 닭벼슬처럼 하고 나오는 분? 그분 영상을 봐도 거의 대부분 제조사의 활들이 아이비오 속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이비오 속도가 32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10에서 9 정도? 많게는 11 정도 좀 덜 나오는데 드롭다운 레스트를 단다면 어떨까? 혹은 뭐 스트링을 좀 더 좋은 제품으로 바꾼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꽤 준수한 성능을 확실하게 확인했어요. 얘도 덜렁덜렁거리네. 제가 이거를 튜닝하기 아직 전이라서 이것저것 막 되게 부실한 상태에 쐈는데도 뭐 소음 좀 났어요. 확실히 착착착 척척척 하는 소리가 났었는데 얘도 풀려있어. 다 풀려있는 상태에서도 아주 정숙하고 깔끔하게 화살을 뱉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탑포인트 T1이었습니다. 많이 사세요.